Let's make bread. 빵을 만들자. 이 문장을 바꿔볼 건데, 난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샀어요 라고 바꿔볼 거야. 무엇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할까? make 앞에 to를 붙여서 to make으로 만들면 만들다가 아닌 만들기 위해 라는 의미가 돼. to make bread 빵을 만들기 위해 I bought flour to make bread. 이 문장에서 to make,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 란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to plus 동사 원형.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목적 또는 원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어. To ride a bike. Work hard to be healthy. Save money to buy a new cap.